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미모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흡족해하며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학교에 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그 흉한 얼굴을 친구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도시락을 가지지 않고 학교를 간 것을 안 어머니는 도시락을 챙겨서 그 자기 딸이 있는 학교 반을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를 부를 때 이 여학생은 얼굴을 찡그리며 밖에 나가서 어머니가 들고 있는 도시락을 이렇게 가로채듯 가지고 교실 안으로 들어갈 때 친구들이 엄마, 어머나 저 아줌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부끄러워 우리 집의 식모야 그러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교가 끝나자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통곡하며 어머니 왜 학교 와서 날 부끄럽게 만드느냐고 나 이제 학교 다시는 못 간다고 말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 그제서야 그 어머니가 무거운 입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어느 날 아빠는 직장으로 나가고 나는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단다. 동네 사람이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네가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방에 원인 모를 불이 나 화염으로 휩싸이고 있었단다. 나는 네가 불길에서 두려워 떨며 울고 있는 너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너를 이불에 감싸고 뛰어나오는 동안에 나는 심한 화상을 입어 고통 속에 헤매이다가 목숨은 잃었지만 내가 남은 것은 지금 이 얼그러진 얼굴뿐이란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딸은 슬피 울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그 어머니의 얼굴이 그렇게 된 걸 몰랐어요. 한참 울고 있을 때 어머니는 품에다 손을 넣어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진, 보면 너무 슬퍼지는 사진. 그 사진을 다 꺼내서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내 딸아 이거 봐라. 엄마 이 이쁜 아줌마가 누구야? 바로 나란다. 내가 화상 입기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정말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나는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야 한단다. 그때 이 딸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내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올게요. 엄마, 나 보고 싶으면 언제나 학교에 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가장 흉측한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몸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세상 모두가 조롱하며 멸시하며 천대하며 그렇게 촥하게 벗어버린 몸으로 죽어가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요. 누군가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발각될까 봐 직장에 가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말하지 아니하고 학교에 갔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말하지 않고 다니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 할 때마다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서 그 눈뜨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먹을 때도 많이 있고,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회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눈물 흘리심과 피 흘리심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기억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십자가는 여전히 부끄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아름다움으로 새겨지고 날 살리기 위한 희생의 죽음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고 헛소리를 씨부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은폐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선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죽으심이 왜 그랬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지식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름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여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찔리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죽으심은 타인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53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셨던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잘못이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실존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적 사건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분의 피 흘림이 나의 피 흘림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는 개인적인 사건으로 나와 연관시켜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 갈보리 산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만물의 소유자시며
만 왕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음을 예고하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었고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외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만유의 주시라 말씀하시면서도 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난하게 사신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 가난하게 되심과 외로움, 슬픔, 아픔, 죽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저주받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도 여전히 과거의 어둠과 고독과 그리고 억압과 속박 속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긴 밤을 지새웁니까? 왜 이유 없는 불안이 내 가슴을 감쌉니까? 왜 미래가 두려워지고 내 앞에 우뚝 솟은 산들이 삶의 부담감으로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어제 지은 죄가 내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도 집사님들 중에, 검사님 중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서도 초조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온 가슴을 감쌀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르는 태양이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 절망의 어둠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집에 들어가 편안한 이부자에 들어가면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밤이 두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내 영혼이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불안한 밤, 그 깊은 밤을 지내지 아니하고 편안한 밤 주님의 품에 안겨 잠들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내일 태양이 떠오를 때 불안한 가슴으로 태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희망의 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록 살기 위해 하게 하도록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머지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죄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죄 아래 태어나 죄의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죄의 속박에서, 죄의 그 징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옥죄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린 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찔리심의 이유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멘. 성경에 보면 구원, 회복, 구속, 대속, 희생 이런 단어가 참 많아요. 이 단어를 이렇게 다 집약해서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러잖아요. 구세주, Savior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삶이 흔들리고 비틀리고 지쳐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과 영은 영원한 앙숙이라는 거예요.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영이 살면 육이 죽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애써 살아가 보려 하지만 육신의 삶에 관하여 사람이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수고와 자랑은 슬픔과 슬픔, 그 수고와 자랑은 모든 슬고 슬픔뿐이라.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육적인 이 생명만 태어나면 육도 죽고 영도 죽지만 두 번 태어난다. 육도 태어나고 영도 다시 태어나면 한 번밖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육만 죽고 영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육체의 건강에도 물론 은혜를 끼치지만 진정한 의미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 들어오면 내 영이 행복하고 영이 회복이 되고 영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의 성도들의 얼굴이 환합니다. 이렇게 빛이 나고 파운데이션을 안 발라도 이렇게 찰랑찰랑 빛이 나고 고양이 잡아서 시뻘겋게 안 붙여도 입술에 생기가 돌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영이 죽어버리면 또 공동묘지 같아요. 누가 와도 못 본 채 하고 새가족들이 와도 눈길 하나 안 들고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의자 좀 좁다고 옆으로 좀 땡기라면 탁 쳐다보면 왜 귀찮게 이러고 도저히 이게 찬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령이 살아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렐루야 내 영이 살면 누가 귀찮게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요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했다는 거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전에 복도를 걷는데 덩치는 큰 남자가 떡 하나를 주었어요. 이게 무슨 떡인가 그랬더니 잠 잘 잡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50일의 기적의 동안에 간증을 할 때 자기는 이 폐병인가 뭐 그것이 천식인가 뭐였나 그거 몰라도 괜찮아.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슴이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잔 지가 너무 오래라서 칼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위에 올라와서 제가 가슴을 만져줬어요. 주님 이 천식이 좀 잠 좀 잘 자요. 사람이요 밥 못 먹는 거 힘들지만 잠 못 자는 것보다도 힘든 게 없어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잠 잘 잡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떡 나누더라고. 또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마음도 회복하고 몸도 회복하고 생각도 회복하고 삶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특혜를 누려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매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살리려고. 아멘. 여러분을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고 병든 우리를 고치시고 희망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아요. 주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연계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구약도 신약도 한 단어로 집약해서 말하라고 말씀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이 아담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예시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애따 모르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단번에 끝내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부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죄 삼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죽게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기에서 보십시다. 참 가슴 뜰리는 말씀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짓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실 때가 아니라 추하고 추한 죄악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외쳤다는 거예요. 이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때문에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맞음과 채찍의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였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말기를 원합니다. 불교에는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예수 믿음은 그런 말이 우리에게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조금 어려움 생기면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고생을 내 그러지 마셔. 아멘. 또 누군가 또 옆에 사람 좀 잘못되면 제가 말해서 제가 저주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훈련하신다. 나를 증거 같은 믿음으로 만들시기 위한 훈련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도말했단 말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느냐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을 때까지 죄인 죄인 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예수님도 싫어합니다. 아,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땡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뭐냐? 예수 믿으면 우리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획득하였으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저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떨쳐내야 돼요. 처음에 교회 오실 때에는 좀 초라한 옷도 입고 망가진 심령으로 들어오시고 얼굴에 상해 들어오시지만 1년, 2년, 3년 주님을 믿어가면서 핏기 없던 얼굴이 핏기가 돌아오고 웃음 없던 얼굴이 굳어 막 그냥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환히 얼굴 피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웃어봐.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웃어봐. 시작 이렇게 소리를 내야지 이렇게 크게 웃어요. 이게 행복하지. 머리를 또 밑으로 하시는 분은 뭔지 모르겠네. 이게 환한
다른 얼굴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심령이 회복이 되니까. 성령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복이, 심령이 회복이 되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기뻐 날뛰게 합니까? 무엇이 사슴처럼 춤추게 만듭니까? 내가 심령이 살았다니까. 희망이 보이니까, 내일이 보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점점 아름다운 나를 줄 것이며 축복의 나를 줄 것이니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신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조금 내리막을 걷는다 할지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옆에서 귀찮게 구는 사람 있어도 그 눈길도 주지 마세요. 나의 삶과 죽음이 너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이거 믿으면 끝난 거잖아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찔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나 이거 딱 받으면 뒤돌아 설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런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다 먹고 살더라. 개미도 먹고 살고 제일 삼시세끼 제일 잘 찾아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때그리 그릴 때가 많아요. 근데 거지는 바쁘질 않으니까 잘 찾아먹습니다. 개미도 찾아먹고 참새도 찾아먹는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제발 오늘부로 먹는 거 걱정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밥하기 싫거든 5층으로 다 올라가셔요.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좁아가지고 식당 의자도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실컷 잡수세요. 그런데 인생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의미를 찾아야 돼요. 가장 의미로운 삶이 뭘까를 한참 동안 고민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의미로운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좋다, 나 그냥 거길 간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야만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사를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농사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함께 가면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웃음 띈 얼굴로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은혜가 우리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오면 생각되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이러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핏값만큼 내 몸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걸 영혼이 아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사람이 무너져요. 똥구더기도 들어가고 물구더기도 들어가고 같이 갈 곳 못 가고 못 가리고 덥석덥석 앉아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내 심령을 적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속함 죄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나머지의 나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주님의 죽으신 만큼 소중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큰 대사업가의 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지나다가 큰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대사업가 아버지는 수색초를 세워서 전 사막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사막을 돌고 돌다가 추락한 자리를 발견하게 되고 비행기 잔해와 조종사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은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그 아들을 찾기 위하여 고민하다가 이 사막 전체에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뿌려서 이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돌아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전단지에다가 뭐라고 쓸까? 내 아들이 그 이 전단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막에서 살아나는 법을 가르칠까? 아니면 명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몸을 피하는 법을 가르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아버지가 고안한 게 딱 이 말이었습니다. My lovely son John, I love you. 라는 말 딱, 내 사랑하는 자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짤막한 한 문장만 딱 써가지고 프린팅 쫙 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막 뿌리됐습니다. 이곳저곳 헤매이던 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단지를 읽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애초롭게 자기를 찾고 있음도 알게 되고 그 속에 사무치듯 가슴 속에 파고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들 느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을 거야. 내가 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죽지 않고 살리라. 몸부림치며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과 배고픔과 싸우다가 결국은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에 끝없이 외치고 있는 길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하여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외침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너 없으면 이 세상은 황야 같은 곳이란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너 없는 곳에는 외로이 살 수 없단다.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드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을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절망에서 해방시키고 망함에서 해방시켜서 아버지의 그 축복된 가슴에서 다시 그 품에 안기어 재회의 기쁨 속에서 영원을 살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사랑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사랑 앞에서 응답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죄의 속박에서 허덕이며 갈 곳 몰라 방황하며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허덕인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슬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저주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스며들어 충분히 행복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지키고 있노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게 다가와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며 내일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매맞으심과 주님의 찔리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셨어. 그 은혜 속에 사여 살아감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